저는 센트럴라이즈드 워크플로우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의 리모트에 연속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룰 주제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나와 메어리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던 것을 간접적인 소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 리퍼라고 하는 하나의 리퍼 서버를 만들어 두고 그 서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코드와 그리고 메리의 코드를 서로 동기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소통보다 뭔가 이익이 되는 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점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요 과정이 연속되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GitHub입니다. GitHub가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있던 뭐예요? 우리의 리파지토리, 직접적인 소통하던 방식을 간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서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서버를 만드는 게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git 서버가 되죠, 일종의. 카피해서 init bear central repo.git, 이름은 central repo.git으로 하고, 그리고 bear로 한다는 것은 working directory 없이 read only repository를 하겠다는 겁니다. 읽기만 하고 쓸 수는 없는 그런 리파지토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로 한컴 올라가야겠죠. cd 올라가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빠져나올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다시 얘는 cd 해서 메리즈 리퍼로 돌아와 놓고, 그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 만들어지는 리퍼, 새로운 리퍼를 우리한테 추가해야 될거 아니에요? 메리 여기서 바로 추가를 하죠. git 해서 오리진입니다. 리모트 오리진이죠. 리모트 복사를 쓰는 넣을게요. remote origin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git remote add 다음에 origin origin으로서 central repo git 얘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remote add origin 해서 git remote 하면은 새로운 오리진. 지금 이 오리진은 이전에 있던 오리진과 다른 오리진입니다. 이전에 있던 오리진은 제거를 하고, 그죠? 제거하잖아요. git remote rm 오리진. 이전에 있던 오리진은 제거하고 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mygit repo에 와서도 이전에는 rm mary가 있었잖아요. mary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센트럴 리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센트럴 루크 얘를 추가하고 얘를 제거하거나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 제가 메어리는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git remote 보시면은 메어리는 없고 오리진만 남아있죠. 그죠? 이때 이 오리진은 뭐예요? 이 오리진은 우리가 창을 하나 열까요? 파일 new window 해서 새로운 VS 코드에서 하나 열죠. open central repo.git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디폴트로 구성된 파일들입니다. 센터를 리드 올리 리퍼지트리를 만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텅빈 상태인데, 이텅빈 상태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마스터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푸시입니다. 이전에는 푸시를 나와 길이 메리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푸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오리진 새로운 서버에다가 마스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보내고 git push origin master 그래서 뭔가 빙글빙글 돌아갔죠? 그럼 오리진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터미널 열고 git repo 이렇게 되면은 git repo 아니죠. git log죠. log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업로드했던 마스터의 모든 commit 히스토리가 다 지금 센트럴 서버 그죠? 센트럴 깃에도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데까지 한번 그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